자, 이번 주제가 뭐야?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조절되면서도 뇌는 다시 보이죠. 길다. 줄여. 그래서 자. 뇌는 조준되면서도 통제된 방식으로 잊어야만다. 뇌는 어떻게 된다? 조준되면서도 통제된 방식으로 잊어야만다. 조준 통제 방식으로 뭐 한다? 잊어야 한다. 잊어야 한다. 자, 한 명은 이렇게 했고 또 뇌는 기억하기 위해 잊어야 한다. 뇌는 기억하기 위해 잊어야 한다. 오, 비슷하네. 너는 봤어? 아, 그럼 파악 못했어? 자, 한번 보자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야. 자, 이게 맞냐 틀리냐를 2번, 1번 어디 갔어? 1번. 그 다음에 5번 여기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주제를 알아가지고 앞문장 뒷문장 보면서 이게 요 말이 흐름상 맞는 건가 아닌가를 보면 되겠지. 이 여비가 흐름상 이런 방향으로 뭐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썼는가? 부정적이다 나쁘다 이렇게 썼으면 반대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 앞뒤 문맥을 보고 파악하면 돼. 지금 한글로 보니까는 할 만한 것 같지. 근데 이제 영어로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뭐가 될까?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거야. 그래서 그 단어들을 계속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오늘 하고 나면은 이것들의 그 문제들을 줄 거야. 요 지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그거를 숙제로 풀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하면서 계속 단어의 뜻을 적어가면서 어떤 뜻인가 이렇게 파악하고 자, 그렇게 가보자. 자, 첫 번째로 가볼게. 자, in order to 이러면은 뭐 하기 위해서야. 예, 할 수 있다니까 retain까지 오겠네. retain은 어떤 것을 보유하다 이 말이야. 이를 잘 잡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retainer라고 그러지. 이건 소중한이지? 자, 소중한 piece of information은 그냥 정보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소중한 정보를 잘 보관, 유지하기 위해서나 뭐 하기 위해서지. 이렇게 앞에다가 to 앞에다 이렇게 for 목적이 있으면 이게 주어처럼 돼가지고 이게 주어 동사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정보를 소중한 정보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는 이거 뭐지? 해야 한다지. 자, 까먹어야 된다 이랬어. 잊어버려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반대말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잊어버리다니까 뭐야 되겠어. 반대말은 기억하다. 그럼 기억해야 될까 잊어버려야 될까를 앞문장 뒷문장을 보면서 파악하면 돼.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랬듯이 이게 방식이야. 이건 관계사니까 뜻은 없어. 이런 방식으로 잊어야 한다냐 기억해야 된다냐를 판단해야 돼. 아까 말했지? 이렇게 뭐 조준해서 어디다가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좀 조절 통제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잊어야 하느냐 까먹어야 하느냐. 아, 까먹어야 되느냐 잊어야 되느냐 아니면 기억해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보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앞문장 뒷문장을 보면서 이제 따져주면 되는데 뒷문장 아직 안 봤으니까 앞문장하고 연결할 적엔 저게 맞겠어 틀리겠어? 왜 그렇겠어? 자, 모르겠지.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정보를 뭐 하려면 이라고 시작했어. 보관, 기억하려면이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우리 뇌는 뭐 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어? 기억해야 된단 말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된다. 어? 까먹어야 된다. 조금 이상할 것처럼 보인다. 그지? 그래서 일단은 어? 좀 이상하다? 저 우리 뇌가 이런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는 이런 방식으로 까먹어야, 기억해야 된다 아닐까? 근데 까먹어야 된다도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아까 생각한 이런 거, 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아까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지? 자, 보면 알겠지만 이 초중 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것들을 자기가 글을 분석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요구돼. 자, 그러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럼 조금 더 뒤에를 봐야 되겠네. 너는 예를 들었어. 너는 회상하다야. 회상할 수 있느냐? 너의 학교 첫날. 자, 올해 너희들 학교 첫날 어땠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지? 그럼 회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매우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이런 뜻이야. 바로 첫날, 바로 그 첫날을 기억할 수 있는가? 너는 아마도야. 한 가지 이미지나 두 가지 이미지 정도밖에는 네 머릿속에 없을 거다. 이건 기억을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 이런. 이거는 noteworthy는 주목할 만한, 좀 가치 있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뭔가 좀 가치 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잘 기억을 못할 거다. 한두 가지 빼놓고. 서치에서는 뭐와 같은이지.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것만 기억한다는 거야? 동명사 뭐하는 것이지. 뭐야? 네 크레용하고 연필을 필통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은 거. 왜? 새 학기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런 거 정도밖에는 기억이 안 날 거다. 이런 말이지. 그러나 그건 아마도 뭐의 정도일 것이다. specific이라는 거는 특정한 것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러나 아마도 앞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 가치 있는 그런 것들만 한두 가지가 떠오를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되게 특정한 것의 정도 일 것이다. 즉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떠오를 것이다 하는 거야. 일반적인 거면 기억이 안 난다. 자, 그런 세부사항인데, 추가적인 세부사항들. 여기서 그런 세부적인 추가사항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되게 특정한 거겠지. 그런 특정한 것들. 이것도 관계사야. 뒤에서 꾸며줘. 분명히. 이건 중요한 거야, 안 한 거야? 언이 붙었으니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중요하지 않은 이런 세부 사항들은 어떻게 된대? 네 뇌에서 삭제된대. 순삭되는 거야. 확실하게, 활발하게. The more 하면은 더 뭐 할수록 이 말이야.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상황을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뭐였지 뭐였지 하면은 이런 세부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진대. 자, 이쯤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보자. 자, 이 세부적인 건 어떨까? 맞을까 틀릴까? 앞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뒤에 보니까 뭐야? 그런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건 특정사항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건 까먹다가 맞을까, 기억하다가 맞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야. 이쯤 봤으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돼. 자, 우리가 소중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는 조준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억해야 된다, 까먹어야 된다? 까먹어야 된다. 왜? 그렇지.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되니까. 여기선 조준하고 조절하는 건 뭐야? 뭘 조준하겠어? 중요한 걸 조준한 거겠네. 그래서 중요한 거 이런 것들 조준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뇌는 어느 정도는 까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여기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뭐라는 것이다. 이게 접속사 대시야. 자, 이것에 대한 이유.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가 상황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자꾸 세부적인 거는 까먹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뇌는
그것을. 그것은 뭘까? 되게 세부적인 거겠지. 너는 그런 세부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야. 뭐 하다고 고려해? 뭐가 뭐 하다고 고려하던데? 소중하다고 고려하지 않겠어? 하찮다고 고려하지 않겠어? 너는 그런 세부적이고 그런 거는 소중하다고 고려하지 않아?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아? 흐름상.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본 뭐야? 우리는 뇌는 세부적인 거는 뭐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거는 소중하다고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이건 소중하냐? 기억하기에 이랬어. 모든 세부적인 거를 기억.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이걸로 봤더니 이게 아니네. 가목적어, 진목적어야. 그래서 뒤에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네. 뒤에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세부적인 걸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말이야. 그것이 전달을 할 수 있는 한. 주된 메시지. 이게 주제지. 주제 핵심적인 거를 전달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세부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뇌는 판단한다는 거야. 자, 사실 연구에서 보여줬대. 이것도 접속사 대시야. 메모라는 것. 이거랑 같은 말이야. 뇌는 활발하게. 자, 이게 강화하다야. 그러면 약화시킨다가 맞냐? 강화시킨다가 맞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역, 영역이야. 저 responsible, 저게 뭐에 책임지고 있는, 뭐를 담당하고 있느냐? 인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인데 인이 붙었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냐. 이건 사소하냐. 그래서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컨텐츠,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그 영역을 강화하겠어? 약화하겠어? 지금 큰 주제와 각 문장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해보는 거야. 자, 연구 결과가 나온 거야. 연구 결과가 주제잖아. 그러면 뇌는 뒤에 이런 영역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잖아. 이런 영역을 강화시키겠어? 약화시키겠어? 약화시키겠지, 그지? 자, 이건 강화시키다 이렇게 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역이라는 것은 뭐 방해를 한 경향이 있다네. 방해하다야. 주 메모리니까 이거는 주라는 것은 핵심이야? 세부적인 거야? 핵심이지. 핵심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물들은 다 무시한다는 거지. 약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소한 세부사항은 베니시가 사라지다야. 사라진다. 점점 더 많이. 비록 뭐하지만 이라는 접속사지. 비록 이것은. 비록 이것은 했는데 이것은 뭘 가리키겠어? 뒤에 거를 볼게. 인턴은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 결과 역할을 하다지. 가장 중요한 과거의 메시지를 비록 이것은 그 결과로 가장 중요한 과거에 대한 메시지를 이게 날카롭게 하다인데 그냥 강화하다 생각하면 돼. 이것도 그러면 이제 강화냐 약화냐 이걸 판단하면 돼. serve to는 역할을 하다고. 그래서 비록 이런 것이 과거의 중요한 메시지를 강화시키지만 아니면 약화시키지만. 자, 이게 뭐가 맞겠어? 이런 세부사항들은 점점 더 사라진다. 왜? 우리 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것만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자꾸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도 뭐야? 기억을 잘하기 위해 잊는다는 거지. 뭐를 잊는다는 거야? 이게 뭐가 빠졌다, 그지? 뭘 잊어? 세부적인 걸 잊는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바꿔보면은 뇌는 조준 통제 방식으로 뭐 한다? 세부적인 거를 잊는다, 잊어야 된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사라진다. 비록 이것은 과거의 중요한 기억, 가장 중요한 그런 과거에 대한 뭐 메시지, 기억들을 강화시켜주기는 하지만, 왜냐면 이런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중요한 기억을 뭐 해주는 거야? 세부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중요 기억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덜 잘 생각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게 맞을까 틀릴까? 맞겠지.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하고.